저는요, 제가 일하다 보면 오후만 되잖아요. 네. 그럼 자꾸 머리가 무거우니까 자꾸 이렇게 기대게 되고 막 이러거든요. 이것도 무슨 큰 문제가 있나? 이게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이런 것 같아요. 아니, 제가 이분 선생님 계속 보고 있으면은 오전에 이제 우리 녹화 끝나고 점심 먹고 있다가 보면 꼭 오후만 되면은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. 네, 머리가 이렇게. 네. 계속 두통약 먹더라고요, 진짜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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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전과 오후가 좀 이렇게 차이가 있나요? 이렇게 네. 오후만 아픈 경우. 그렇죠. 크게 나눠서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두통을 살펴보면 이보은 선생님께서 겪는 오후에 겪는 그런 두통은 긴장성 두통의 가능성이 높습니다. 아니 긴장을 왜 하셨어요? 그러니까. 오후에 주로 나타나는 긴장성 두통의 특징은 네.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어떤 과로한 업무가 원인이 되어서 목 그리고 머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피로로 하게 되고 그래서 주로 오후에 나타나게 됩니다. 아니 주변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. 딱 무슨 9시 정도쯤 되면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저는 제가 오전에 좀 잘 가끔 아파요. 아 오전에? 오전반이시네. 저는 오후보다 오전에 아침에 눈 뜨면 이제 머리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할 때가 가끔 그러니까, 있었어요. 맞아요. 오후에 주로 긴장성 두통이 나타난다면 오전에는 뇌종양을 우선 의심해봐야 합니다. 어떻게? 어머머머. 뇌종양? 이제 뇌종양이 머리 안에서 커지면 뇌압이 상승하게 됩니다. 네. 이러한 뇌종양 환자들이 잘 때 주로 새벽이나 아침에 베개를 베고 자잖아요. 네. 그러면 머리가 눌리게 되죠. 그러면 그 주위로 지나가는 혈관들이 또 압박을 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럼 혈관이 팽창하게 되고 뇌의 부종이 더 악화되고 뇌압이 올라가게 되면 두통이 더 심하게 되는 거죠. 와, 무섭다. 되게 무섭다. 그 뇌종양이 심각한 경우에는 어떤 시야장애, 안면장애와 같은 어떤 신경학적 이상을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어요. 아니, 만약에 지금 네. 박민선 씨 너무 놀라셨어요. 혹시 뭐 오전에 있는 두통 중에 뇌종양 말고 다른 것도 맞습니다. 좀 필요한 거 좀 알려주세요. 꼭 뇌종양만 있는 건 아니고요. 이제 박미선 씨 말씀하셨지만 편두통도 주로 아침에 좀 더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.